매주 목요일 희순이하고 우리말로 바꿔보자. 모든 사람이 알기 쉽고 정다운 우리말로 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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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 띠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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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빵. 박희순의 쉬운 우리말로 바꿔드림. 안녕하세요, 박희순입니다. 운전하다 보면 도로가 깊게 파여 있어 아찔했던 경험 있으시죠? 도로에 난 구멍인 포트홀 때문인데요. 눈에 보이지 않는 빙판길을 뜻하는 블랙아이스. 자칫하다 사고가 나면 달려오는 레카. 이처럼 도로에서도 외래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.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도로에 세워두어 운전자들에게 서행 및 우회를 안내하는 표지판을 안전유도판이라고 합니다. 이 안전유도판은 예전에는 사인보드라는 외래용어로 불렸다가 지금은 안전유도판이라고 불리는데요. 쉬운 우리말로 잘 정착한 사례입니다. 하지만 아직도 도로 위에는 외래용어들이 많이 남아있는데요. 어떻게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?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포트홀은 도로 구멍 혹은 도로 파임이라는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. 겨울철 도로가 얼어붙어 생기는 블랙아이스는 도로 살얼음으로 부르고, 톨게이트는 요금소라는 우리말로, 톨비는 통행료라는 우리말로 부르면 더 이해하기 쉽겠죠. 사고 시 도로 위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은 스키드 마크라는 외래 용어 대신 타이어 밀린 자국으로 불러주세요. 레카는 견인차라고 부르면 더 좋겠죠. 박희순의 쉬운 우리말로 바꿔드림. 오늘의 시청자 문제 출제자를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, EBS 뉴스 시청자 여러분. EBS 왕초보 영어를 진행하고 있는 개그맨 이상훈입니다. 요즘 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 아마 EV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? EV는요,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전기 모터로 움직이는 차량을 뜻하는 말인데요. 이 EV를 우리말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을까요?